오늘은 쿠시아를 따라한 드랙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에요. 너무 떨려. 전 쿠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예쁘게 한번 그려봐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오케이, 갈까요? 갑시다. 가자, 가!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이크업 해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렇지. 사실 너 얼굴에 만한 나도 그래, 사실. 최대한 과하고, 최대한 세게. 내가 최대한 쿠시, 정말 쿠시아 같다. 라는 느낌으로. 알겠습니다. 장난쳐 주시면 됩니다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렬한 색을 많이 써요. 그래서. Yeah. 그 색이 돋보이기 위해서 약간 하얀 베이스를 좀 깔아주거든요. 아, 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화장하고 바로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. 아 진짜. 관객이 없는 객석이지만 이따가 화장하고 한번 우리 오랜만에 런웨이 한번 하자. 오케이. 이렇게 메이크업 끝. 이렇게 한 다음에 잘 펴발라줄게요. 민현이 얼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만진 적 처음이에요. 오예. 이번에는 좀 색감을 넣어서 쿠션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주는 포인트는 뭐야? 포인트는 아이인 거. 눈에다 포인트를 확 주는. 레드도 잘 받네, 언니. 오예.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과정을 되게 과감하게 하는 편이에요. Yeah. 마지막 터치 때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과감네이션. 쉐입을 이렇게 잡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언니 이렇게 쫙 뺀 적 없었죠? 저희는 메이크업할 때 항상 샴페인을 마셔요. 그래야 기분 좋거든요. 마라이어 캐리, 비욘세 다들 항상 백스테이지에 샴페인을 마신답니다. 그게 룰이에요. 기본이죠. 여러분들도 기본을 아우씨. 술도 잘 따는 여자. 시아씨가 잘 됐다. 시아. 아이스가 뭐라 그러지? 차갑게 잘 됐네요. 죄송합니다. 바른말 고운말. Cheers. Yeah. 이 맛이야. 어머, 제가 드래킹 막내네요. 아니잖아. 20년 전에 했죠. 거의 원로. 원로죠. 어머. 그 막 60, 70년대에도 있으시지 않았을까? 있었대. 그치? 그때는 이름이 장미족이라고 부르고 그랬대. 그런 얘기들 나이 먹은 언니네 들으면 재밌어. 그치? 화장하고 명동 나갔는데 장발하는 사람들 뜨면 귀에 숨고 걸리면 막 혼나고 머리 잘리고 막 그랬대. 잡혀가고. 세상에. 오우 쉣. 앞으로 더 세질 예정입니다. 하얀색 섀도우로 크리미한 걸 덮어주고 검정색으로 정리. 화장 잘하네. 남 얼굴 화장해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실. 그냥 뭔가 편해서 그런 거 같아. 뭔가 되게 쓱쓱쓱쓱 잘하네. 내 앞에 있는 상대가 편하니까. 어우 섹시. 네 맛있어. 괜찮아? 마음에 들었나 봐. 어머. 까다로운 입맛인데. 마음에 들었어. 까다로운 입맛인데. 맛있는 걸 너무 잘 알아. 난 잘 알아. 나는 진짜 맛있어 알아. 언니랑 같이 밥 먹을 때 실패한 적이 없어. Yeah. 누가 보면 샴페인 먹으려고 화장하고 있는 줄 알겠다. 맞아요 사실. 밖에서 샴페인 먹을 수가 없으니. 보고 싶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. 들어가십시오. 금강산도 시국이야. 갑시다. 너무 좋다. 엄마 통화했는데 나 목소리 최대한 굵게 했잖아 그냥.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. 우리 엄마 다 알아.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. 엄마가 거기를 참 너무 가고 싶어해.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. 어머니 그래도 그런 걸 참여하시려고 하고 되게 오픈 마인.
처음에는 엄청 마음을 닫았었어. 근데 엄마는 알고 있어?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. 나도 커밍하기 전에는 우리 엄마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정말 맘 편하게 커밍아웃을 했거든? 근데 엄마는 그래도 설마 내 아들이 그런 걸까 했었대.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. 근데 연락 온다? 연락 왔어 결국에. 아니 부모니까. 그리고 내가 또 장문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. 나는 어릴 때 이렇게 꽁꽁 숨기면서 학창시절에 이런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놀림받고 했어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남자친구 약혼자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공연 같은 것도 하면서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. 나 지금 좀 살아있음을 좀 느낀다. 와우, 당당네 이씨.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신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고 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잖아. 아 근데 사실 얘기를 해야 돼. 그치. 내가 편하게 살라면. 나 그래서 혹시나 이 비디오 보는 그 뭐 청소년 성소수자 이 문제로 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은 그 청소년 성소수자 부모 모임. 부모 모임. 거기 가서 상담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.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더 빠를까요? 그게 낫죠? 피부 이쁜 언니가 확 달라진다. 그치, 더 눈이 더 살지. 이건 이제 컨투어. 아우 예스. 근데 이거 정말 진하거든. 아우 좋아. 코도. 다음 이제 our favorite. Oh yeah. 파우더로 내가 이렇게 막 덕칠덕칠한 거 있잖아.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. 아. 김치 전화해야겠다. 받으면 너무 웃겠다. 하이 세스. 안녕하세요. 엄마 뭐해? 김치. 자고 있었어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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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알겠어요. 죄송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어머 자요 그냥.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. 네. 네. 네 엄마 미안해요. 네. 이렇게 하면 끝! 끝이야 메이크업! 끝! 밑도 잘 있니?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려서 너무 좋아. 그럼 우리 드레스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See you soon! 매번 드래킹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또 다른 나가 보이니까 더 그것에 대해 당당해지는 느낌? 너무 신기해. 재밌어. 오늘 어때요? 촬영 같이 해보니까?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 없이 드랙을 하고 무대에 선다는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고 뭔가 좀 울컥하긴 한데 언니 덕분에 내 얼굴을 또 일로 예. 할 수... 너무 잘 됐어. 맞아. 너무 예쁘게 돼서 고마워 진짜. 오늘 아주
별 다섯 개에 다섯 점 아주 5점, 아~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, 이제 일하러 가자. 일하러 가자. 고맙습니다. 네, 일하러 갑시다. 수고했어요. 안녕, 여러분. 손님 받자. 손님 받자. 몇 명 있어요? 저기요! 하나, 둘, 셋.